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의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아빠들의 로망, 요즘에 캠핑용 차박 때문에 많이 인기 좋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차가 시중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이제 구형이 많이 보이는데 신형이네요. 차가 그전보다 뭐 차가 널찍하고 많이도 타고 문짝 열면은 문짝 이 두께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인기들 많죠. 우리 차가 입고되었는데요. 보험회사 담당자 차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 차인데 조수석 프론트 펜더, 프론트 도어 쪽에 손상이 있어서 입고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험회사 협력업체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가 뭐 자기들 협력업체 가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도 저희한테 온 이유는 있겠죠. 왜? 수입차를 많이 하고 색상 차이 문제없고 차가 수리되어가 나가는데 크레임이 한 번도 없는 공장, 수리 끝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좁은 데 빠져나가다 살포시 긁었어요. 프론트 펜더, 프론트 도어 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판금도색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뭐 보험 처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가니쉬가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탈거하고, 탈거하면 못 쓰게 되면 교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으로 내 돈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좀 제거하고 탈거해서 조금 저렴한 방향으로 그렇게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저도 이런 차 한 대 갖고 싶어요. 시작해 볼게요.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실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도어 트립하고 이 제가 앉은 위치에서 도어 트립하고 이 사이가 팔걸이 이렇게 거는 사이가 다른 차들 같으면 조금 좁게 한 요 정도 보는데 이 좀 넓다랗게 공간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아요. 요즘에는 처음부터 넓다랗게 다 나오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에 요즘 유행이죠. 다이얼 방식으로 현대차, 기아차 일부 다이얼 방식으로 나오는데 기아차에서 주로 많이 쓰죠. HUD는 없는 모델에 뭐 실내 공간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차답게.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에서도 송풍 조정 다 될 수 있고요. 확실히 넓습니다. 확실히 넓어요. 뒷좌석에 타신 분들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이렇게 테일게이트로, 요즘에는 손으로 사람이 들어서 올리는 건 없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트렁크 굉장히 넓어요. 길이가 벌써부터 긴데요. 뒷시트 앞으로 눕혀서 차박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한 190대도 뭐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요. 성인 두 명은 뭐 널찌감치 이렇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차박 뭐 캠핑족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요. 미국차답게 실내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타고 다니면은 저도 한 대 갖고 싶네요. 프론트 펜더, 프론트 도어 수리할게요. 시작합니다. 나온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출고합니다. 조수석 프론트 펜더 프론트 도어 손상이 있었는데요. 교체 없이 황금 도색 진행했고요. 가니시 최대한 예쁘게 탈거해서 부속 없이 진행했습니다. 펜더 스포트 판금이 아닌 덴트 판금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고 도어 도색 깔끔하게 해서 깨끗합니다. 색상 고처 없이 세차까지 다 되었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